안녕하세요. 모던 필라테스 방매점 정인이 강사입니다. 이번 주에 배워보실 동작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리버스 플랭크 포지션이라는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몸 전체 근육의 고름 발달과 견갑대와 등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다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. 먼저 두 다리는 모아 앞으로 뻗고 두 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바닥을 짚어 준비해주세요. 그립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선으로 일직선을 유지한다 생각하고 골반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. 마시는 호흡에 원위치. 다시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어주면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을 주시고 골반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주는데요. 이때 엉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복부와 엉덩이에 골고루 힘을 주셔서 골반을 천장으로 고정을 해줍니다. 마시면서 원위치. 이렇게 여섯 번 함께 반복해보실게요. 준비. 이렇게 6회씩